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아 또 우리 선교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그 자리에 온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 또 바깥에 보면 우리 트리도 있고 앞에 우리 꽃꽂이로 트리로 곳곳마다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송탄을 맞아 먼저 헌신한 분께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이나 고생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12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 때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문제없고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삶에 갑작스런 풍랑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한 풍랑을 만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 풍랑 중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 믿는다고 뭐 별 다를 게 없네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들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는 법 또 주님과 만나는 법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널 때 그 배경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요한복 6장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붙들어 왕을 삼고자 합니다. 아니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게임할 때 왕 게임이 있죠. 왕 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왕을 삼는데 예수님 오히려 피하십니다. 그럼 왜 왕을 삼고자 했느냐.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여 명 이상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 남았어요. 그들이 그 순간에 입을 떡 벌리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분이 우리 왕이면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좀 더 깊이 보면은요 이들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냐면 과거 모세가 있었던 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앞지에서 그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할 때에 만나가 늘 내렸고 메추라기 때가 왔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문제없이 광야를 보냈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과 풍성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 소리를 탈출해서 광야 같은 곳이라도 늘 먹이며 우리를 보살펴 줄 게 아닌가 모세를 봤어요.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문제에 즉시 해결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는다면 이 문제 금방 해결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당장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배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6장 17, 18절을 보니까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할 때에 어두웠고 예수님은 없었고 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뭔가 돼서 그 덕을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그 배에서는 파도를 만났어요. 아마 큰 실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몸으로도 큰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힘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늘 어려움은 겹쳐서 나오죠. 하나하고 조금 회복될 만하면 또 하나 오고 하면 좋겠는데 겹쳐서 두세 개가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어요. 환난도 때를 지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자,
자, 풍랑 중의 지자들은요 어떤 수고를 감당합니까? 마태복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수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났어요. 바람이 거슬러요. 물결로 고난을 당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버티긴 버티는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태죠. 고립무원 진퇴 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 알고나 있었죠.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중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로 봅니다. 늘 전쟁의 위기가 있죠. 근데 늘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무덤덤해요. OECD 20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일본에 그런 일 많다고 비웃다가 이제 우리가 당했어요. 근데 늘 그런가 보다 심각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출산율 꼴찌입니다. 이러다가 20년, 30년 후에 나라가 사라진다는 그런 통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나라 기울어가고 외국인 노동자 채운다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아 그런데도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곧 닥칠 파도이고 곧 생길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는 둔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진짜 문제다 깨달은 순간 그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개인 문제 할 것 없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계속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랑을 헤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 닥친 환란을 우린 들었습니다. 욥기 9장 17절에 보면 그의 환란을 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가 폭풍을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유 없이 닥치는 문제입니다. 아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내 상처가 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3편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시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림당한 것 같은 상황 문제는 많이 닥쳤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을 찾을 때 해결책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제자들 상황이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리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 능욕당했다니까요 고통당했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해서 신문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능욕당함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문제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흥황하였고 더 왕성하였고 교회 성장은 계속되었고 복음은 전해 진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풍랑 때문에 침몰한다고 하지만은요 성도는 풍랑 속에서 유익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7, 8년 전인가요? 그 이전 같은 해요. 그때 뉴스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폭풍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편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그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길 기다리는 일행 한 4,50명, 3,4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요즘 많이 유행하지만 그 당시 좀 없었는데 스몰 웨딩을 한다고, 제주도 가서 친척과 친지만 모아서 거기서 결혼식 올린다고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비행기 끊겼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갖고 김포 일대 모든 예식장에 다 연락했는데 다 찼다고, 없다고. 아 그래가지고요, 결혼식 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요, 이 복된 날에 이게 뭔 일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있다는 거예요. 하객 다 있죠, 드레스 있죠, 예복 있죠, 주례해 줄 사람 있죠, 다 있네. 뭐만 없습니까? 예식장만 없어요. 그래서 김포공항 4번 출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 신문에 났어요. 전 국민이 보고 축하해주고 아이고 기특하다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음을 바꾸라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립무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점검해보면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거 하나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주님 따라가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과연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반면 어떻습니까? 늘 변합니다. 불공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 것인가? 늘 편안한 세상에 속하여 살면요 일희일비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 우리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풍랑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까? 풍랑이 일 줄 알고 빠져서 한번 당해봐라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 6장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은 보셨어요. 알고 계셔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물결 위라도, 풍랑 이는 물결 위라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보면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어휴 근데 여기서 좀 실망했어요. 왜 지나가시려고 하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길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데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소경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갈 수 없잖아요. 목소리 높여 부르실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인생은요 언젠간 고아가 돼요. 그렇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한 30년 후쯤 되면 제가 고아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품 없는 고아 같아요. 그러나 그 처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이미 날 주목해 보셨고 은밀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이미 나를 향해서 그 파도를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파도가 멈추었어요. 파도를 꾸짖으실 때에 그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우쭐했던 제자들,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각이 바뀌어지는 걸 깨달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뭘로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이 오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그것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왕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마태오 14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깨달음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제야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좋은 걸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자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영화가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일날 늦잠 자는 것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세상 낙을 포기했잖아요. 주일날 모든 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내려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다면은요, 우리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시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문제 가운데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땅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